여정연의 세계 일주 파나마 시티 시우다 데 파나마. 파나마는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1501년 스페인의 탐험대가 도착하였을 때 75만 명이 살고 있었으나 질병과 약탈로 7만 명만 남고 모두 죽었습니다. 파나마는 1751년 콜롬비아의 산타페 데 보고타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 폭동으로 파나마는 콜롬비아에서 분리되었고 문화는 미국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파나마의 인구는 메스티조가 70%나 아프리카계도 14%에 달합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자회사인 꼬빠 항공을 타고 파나마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는 택시를 타면 약 30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의 중심부는 부산이나 카타르처럼 고층 건물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의 기후는 태국처럼 무더웠고 습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은 낮고 열악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의 올드타운에서는 아직도 아름다운 유럽풍 건물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파나마 시내에서 운하를 구경하고 오는 데는 왕복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파나마에 있는 메트로 몰을 방문했었는데요. 미국의 쇼핑몰과 유사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관광객들은 미국에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더운 지방이었지만 쇼핑몰은 연말이라 대형 트리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메트로 몰의 대형 고민형 장식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쇼핑몰에는 일식당과 중식당도 있었는데요. 멕시코에 있는 동양식당과 유사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파나마 공항의 출국층은 1층에 있었고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여유있게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파나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세계 일주나 해외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